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놀아줘.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 마누라 어디가? 마누라 나도 가. 손잡고 같이 가. 어디든 같이 가. 만나서 반가워. 살아서 고마워. 한평생 행복해. 마누라 사랑해. 고마워. 땡큐. 마누라 되게... 마누라 안아줘도 늘리다가 어머 자기야 너무 어머 세상에 자기야 이거 너무 좋다. 어,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자기야 정말. 와 이런 게 어디서 나. 와 이거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어 이렇게 운율을 맞췄어. 어 이뻐라. 내 마음이 자기야, 다 담겼어 여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앞으로 매년 당신 생일날 감사패를 하나씩 증정할까?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걸 하면 어. 이것도 짐이 되잖아. 어.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지. 어. 반품해 볼까? 아니 이건 하나로 너무 어. 좋고 이거는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자 진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제목은 마누라가 아니고 마누라 어디야야. 어. 아 근데 정말로 진짜로. 난 너무 고마워. 자기가 정말 어제 본 얼굴 오늘 아침 또 보는 거고 뭘 새록새록 이뻐지겠으며 뭘 새록새록 더 좋아지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정말 말해주는 대로 행복하고 기가 살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나이에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 그런 반면에 나는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나 너무 못 해주잖아. 사랑해도 자기가 훨씬 더 많아. 사실은 대신에 애들한테 하잖아.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게 또 비참해. 애들 세 명.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하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야. 세월 가득 쫓기어 나의 모습 보며 마누라 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돌아줘. 마누라 어디가? 마누라 나도 가. 손잡고 같이 가. 어디든 같이 가.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 거짓말에 고개 끄덕이던 만나서 반가워. 살아서 고마워. 한평생 행복해. 마누라 사랑해. 왜 자기가 올라고 그래? 우린 뽀뽀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전혀 어색하지 않게.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있어.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저기 이 무서운 글이야. 이번에 자기가 준 그 카드 있잖아. 네. 그 카드 얼마나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 거기에. 우리는 이래서 부부인가봐. 암수 한 몸을 일컫는 건 이게 아닐까? 우리는 암수 한 몸이었을 거야. 앞으로도 암수 한 몸, 한 세포로 같이 영원히 살자. 단세포로 돌아가자. 단세포로 돌아가자 하면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일 거고 한 몸일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천국이 아닐까? 내가 읽으면서 그래서 자기야 그게 과연 천국일까? 아니, 너무 감동적인데 이 새끼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무서워서. 이건 도대체?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아, 뭔데? 아 이제 물어보지 마. 무서운 것 같아. 저 이제 점점 조금 이 좋은 시간이 간 것 같아 이제. 다시 태어나도.